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사역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오늘이 여러분 부활주일이에요. 부활하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절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절기가 이렇게 추석, 설날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도요. 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성탄절 아시죠?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가 하반기에 가장 큰 어떤 큰 축제라면 상반기에는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굉장히 기독교만 갖고 있는 타종교에서는 흉내 낼 수 없고 또 타종교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절기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종교들도 보면 기도라는 행위가 똑같이 있고 나름대로 뭐 찬분과를 찬불과 또 뭐 찬송과 해서 그 종교마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학교 하듯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사성을 떠나서 부활주일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예,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하면 여러분 오가다 보면 이렇게 막 계란 나눠주잖아요. 계란. 달걀을 많이 나눠주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신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란 껍질을 뭐 이런 무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계란도 보면은 죽은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걸 깨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생명과 빈 무덤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달걀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건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예원교회 이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고요. 우리 정우주 담임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전에는 저희가 강소록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강소 목사님이 저 양천구 목동 쪽에 오픈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어쨌건 저희가 이제 강서구 쪽으로 이제 이쪽 오면서 강서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강서구 쪽에서만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구로 오시고 또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예,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도 좋지만 예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입맛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원교회는 지금 37년 됐어요.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예요.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 사당 총신 보수 신학 하셨고요. 저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혁 교단에 속해 있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치고 자랑 안 하는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맛집도 내가 맛을 보고 맛있어야지 맛집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시면 와 정말 여기는 성경대로 가르치는구나. 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구나. 이걸 저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같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또 주변의 교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많고 많아요. 밤에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예원교회를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건 저는 정말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또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새가족 사주교육은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서 매주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강의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축제의 날이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따로 교안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새가족.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약속하자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기가 힘드세요. 그 때문에 첫 번째, 나는 제목 기억하고 갈란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내용이 기억 안 나도 제목만 기억할 수 있어도 조금씩 이렇게 내용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부활이 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요. 이 축복이 이제 내게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것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새가족.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안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로 적습니다. 줄여서요.
25장 26절 자 우리 나눠드린 교환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교회적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17년인가 그 아마 그때 거예요. 그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독 영화인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영화가 보면은 법률 기자가 딱 등장을 해요. 그거 되게 유능한 저널리스트인데 철저히 무신론자예요. 근데 와이프는 아이가 이렇게 사탕에 잘못 넘어가는 걸 어느 기독신자 간호사가 그 사탕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사탕 빼주면서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남편은 철저히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도 믿지도 않고 뭐 십자가의 죽음 이런 거 뭐 아예 일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분은 예수는 허구다. 예수는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믿음의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 건지 내가 이걸 발견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막 역사학자들 또 여러 가지 자료들, 문헌들을 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법률 기자고 저널리스트에다가 굉장히 똑똑했던 예일대인가 나왔던 아주 똑똑한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후려 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구야.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해서 그 부분 이제 막 파기 시작하면서 파면 팔수록 느껴지는 게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를 밝혀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허구라는 거 얘기하려고 시작을 발을 담갔는데 마지막 결론은 결국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인물이시잖아요.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책도 많이 써서 이렇게 이런 저술가로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간증을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처음 또 교회로 오거나 기독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은 이런 부활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허구로 들리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근데 그거는 꼭 예수 아니어도 우리가 기네스북 막 이런 데 보면 죽었다가 뭐 지옥을 보고 왔어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뭐 다시 살아나서 뭐 관뚜껑을 열고 다시 나와 뭐 못을 박으려는데 뭐 다시 살아났더라. 막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예수랑 뭐가 달라?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관뚜껑 열고 못 박기 전에 일어나신 인간분들은 때가 되면 돌아가셨어. 그분들이 영원히 살아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기적적으로 뭐 죽었는데 뭐 천국 보고 와서 뭐 다시 살아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간혹 기적이라고는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우리가 기독교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거든요. 이거를 온전히 믿을 때 구원에 이르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십자가에서 죽은 거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뭐 믿어줄게. 근데 부활은 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라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많고 종교들도 많아요. 저희 정은주 담임 목사님, 여자 이름이죠? 정은주 담임 목사님. 나이를 밝히면 안 되는데 늘 영적 39세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나 나이 밝힐라요. 네, 79세세요. 그런데 몸의 근육량이 초과세요. 얼마나 자기관리가 투철하시고 건강하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푸샵 300개씩 하세요 하루에. 대단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앞에서 중요한 이 에너지를 뿜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파키스탄을 가셔가지고 몇몇 명 모인 그 집회에 메시지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 파키스탄 나라 자체가 인도네시아처럼 완전히 무슬림 95% 완전히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셨는데 그런 이슬람 국가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 특징을 보면 부활 교리를 되게 부인을 해요.
그리고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부활될 거라고 믿고 시신과 6개월 산 가족 이야기 막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 인터넷 이런 기사들이 뜨거든요. 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날 거야 해가지고 그 시신하고 6개월을 사는 얘기들. 근데 이 보면 뭐 이상한 막 이단 사이비에 막 현혹돼 있는 사람들. 근데 부활을 우리는 육신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마지막 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막연하게 죽어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세 가족 여러분들의 경제도 부활되어지고 건강도 부활되어지고 또 그동안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방학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방학에서 이제 계약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을 그냥 죽어서 뭐 나중에 뭐 주님 재림하실 때 뭐 아유 뭔 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응답을 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가장 좋았던 게 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나는 사실 아직 죽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나는 협박처럼 들리더라고요. 뭐 지금 죽으라는 거야. 아 그리고 지금 나는 내일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또 했었으니까. 아니 내일 가서 이제 업무 처리할 거 뭐 업무 스트레스가 하면 죽겠는데 뭐 예수 믿으라는 이런 말이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저는 사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막 모태 신앙부터 막 차곡차곡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저도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월요일은 월요일이야.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는 아 맞아 내일 교회 가는 날이었지 깜빡했네 이러면서 이제 막 저기 거기 뭐 그냥 한 1,000원짜리 그냥 쑤셔 놓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눈 비비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부터는 또 아 안주가 잘할 거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빡 오고 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피로감인 거예요. 내가 쉬지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이분화되어 있었어요. 한 주간의 삶과 그리고 교회 오는 날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교회 안 가면은 나는 더 좋은 거예요. 막연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게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한 주간의 내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 힘든 내 마음 속에 역시 주인으로 세밀하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만남도 주시고 또 지혜가 안 떠오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해결책도 열어주시고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네. 살아계시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죽어서 뭐 천국 가고 뭐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같이 부활하고 그건 당연하고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때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급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행복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너가 봉사하는 거 봐서 헌금하는 거 봐서 그 액수 보고 내가 나중에 축복 줄지 말지 결정해 줄게. 그럴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어요. 딩동댕동 100점 100점. 저 아직 예수 믿을 준비 안 됐는데요. 진짜 준비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건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직 뭐 믿을 경향이 없어서 지금 믿으시면 돼요. 물고기가 아유 내가 아직 물속에 들어갈 경향이 없어서 내가 조금 물밖에서 놀다가 살만하면 물속에 들어갈 아니잖아요. 지금 물에 들어와야 살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모든 거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부활되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을 누리는 세 가족. 자, 들어가는 이야기에 제가 미궁 지옥에 사는 한 코미디언 죽음과 유언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요.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데 내 시신을 해보 실습용으로 기증하시오. 근데 어디에다 특별히 하버드대에다가 기증을 해달라고 이 코미디언이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왜 하버드대냐?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 나에게 늘 소원 한 가지였어. 내가 하버드대학 다니는 게 부모 소원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실력으로는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것밖에 없어. 그렇게 이제 하버드대 이제 실습용으로 해부 실습용으로 자기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언답게 마지막 유언도 굉장히 유머러스하죠?
그러나 마지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죽음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분이 돌아가신 그 스토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죽음의 문제는 사실 두려워요. 제가 어느 천주교인 분을 병원에서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죽기 전에 사실 자기는 그냥 죽어도 괜찮대요. 근데 이미 그분은 몇 개월 못 사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근데 그냥 죽음이란 거 앞에 직면했을 때 그 공포감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죽음 직전에 찾아오는 그 고통도 자기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문제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심판, 지옥 이거는 사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새가족 사역을 하지만 재작년까지 대교구에서 어른들 장년층들 사역을 하다 보면 결혼식 주례도 하고 애기 돌예배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개업예배도 하고 정말 다 가서 성도님들 필요한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거든요. 제가 했던 건 장례를 제가 갔다 온 집들은 다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관리를 해요. 그 내가 이 집 장례 때 가서 무슨 얘기했지? 그 이 집은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고 안 믿었는지 제가 나름대로 다 이거를 다 나눠놔요. 근데 제가 대충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한 40차례 제가 장례를 다녔더라고요. 40차례 장례를 다녔는데 사실 여자 목사가 딱 장례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하면은 뭔가 남자 그리고 약간 그 중후한 나이 드신 목사님. 저 나이 많아요. 예, 저 소녀 같지만 사실 이제 50대 중반 이런 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어찌됐고 그래도 사람들은 목사 하면은 뭔가 중후한 뭐 이런 거 찾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젊어요? 이러는데 반갑죠. 뭐 젊다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반갑지만 근데 제가 장례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살아생전에 고인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습니까? 이걸 제가 물어요. 그분이 이미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그걸 물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속에 영접 안 하고 교회 다닐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나 평생 예수 믿고 돌아가신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할머니여가지고 제가 갔는데 정말 죽기 전에 저승사자라면서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달달달 떠시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권사님 예수님 한 번만 하세요. 그럼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두렵지 않아요. 했는데도 이러고 가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는 거 보면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와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30년 다닌 거구나. 진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었구나. 진짜 예수 믿고 가신 분들은 되게 평안하게 왜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되게 평안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의 어머님도 97세에 가셨는데 엄마 너무 힘드니까 엄마 빨리 그냥 하나님께 가. 야 내가 나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 갈 때 천사 보내준다 그랬어. 이게 맘대로 내가 죽고 싶다고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옆집 아줌마한테 나 내일 가. 하나님이 천사 보내준다고 했어 하고 그 다음날 정확히 아침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되게 많이 봤어요.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봤게 이 사후 경직되는 것도 달라요. 예수 믿고 가시는 분들은 그처럼 이게 수에 입힐 때 다 꺾어버리거든요. 팔을 다 꺾어야 돼요. 이게 넣어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사후에 이 경직도 덜 되고 진짜 편안하게 가세요. 우리 그거 보고 아 이분 정말 구원받고 가셨구나. 그걸 제가 장례 때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뜬구름 잡게 인간이 연약해서 막연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막연히 부활된다라는 걸 해서 그런 이단 사이비적인 메시지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만이 부활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겐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7년 전에 201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가장 위로받았던 메시지가 뭐면 전 맨날 가면은 아버님 구원 받으셨고 천국 저는 이거 성도들한테 안 했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근데 막상 제가 유족이 돼 보니 그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우리 최영석 장로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다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였죠. 우리 아빠 됐다 이제 우리 아빠 정말 구원 받았고 천국 갔구나. 제가 늘 레파토리로 하는 멘트인데 제가 직접 유족이 돼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도감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몇십 년 교회 생활했냐, 헌금을 얼마큼 많이 했냐, 뭐 봉사를 얼마큼 많이 했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 믿었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는 예언 기울 마음 없어요. 전 너무 슬프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오늘 여러분의 온 기회는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들만 생각하셔. 뭐 예원교회를 위해서 와주고 그것도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천국과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떠났을 때 물론 슬프죠. 더 이상 못 뵈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영영한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기독교 최고의 절기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종교에는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장사를 지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을 얘기하지만 매 주일날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념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절기상 오늘만 부활주일이지 우리는 늘 이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큰 사건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사상이 오셨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와 신이.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아니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리고 죽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장차 재림주로 그래서 지금 정말 사실 재림 말세 이게 나쁜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 말 갖고 너무 장난질을 쳐놨어요. 뭐 안시,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쁜 말 아니거든요. 그 신천지 또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갈 그 천국을 예배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좋은 단어인데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말세 재림하면 우리는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인데 이렇게 이단한테 사실 다 뺏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호메트 석가 공자린 굉장히 무덤이 다 있어요. 그 나름대로 되게 호화스러운 무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하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살짝 헷갈린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하다. 다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세상 나가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하나님 봤어?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과 또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믿어지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아유 그냥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떨어질라요. 그냥 나는 예수의 예자는 저주한다. 이런 마음 아닌 상태로 그냥 여러분 마음에 그래? 부활이 있어? 뭐 있다면은 뭐 한번 믿어볼까? 요 정도 마음이면 진짜 열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한 믿음 생각하지 마시고 큰 거부감 없이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복음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이란 오늘 제가 1번에 크게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복음 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기쁘세요? 야, 내가 좋은 직장 갔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어. 우리 남편이 돈 잘 벌어온대. 야, 암덩어리가 나섰대. 이거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쟤는 떨어졌는데 나는 우리 자식은 좋은 대학 붙었어. 엄청 기쁜 소식인데 나한텐 기쁜 소식인데 솔직히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떠시죠? 배가 무지 아파요. 원래 남이 잘 되면은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요 제가 그때 내가 내가 참 악하다는 걸 언제 느꼈으면 남들이 와서 막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요 울어줄 수 있다요 사람 마음이. 그래 너 너무 속상했겠다 막 눈물 되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로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내일처럼 막 뛸듯이 기뻐하는 거 솔직히 그거 쉽지 않아요. 뭔가 이제 나쁜 일 안 된 거 얘기해서 막 울 때는요 약간의 사람들이 아직 묘 못 됐어. 약간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울어줄 수 있어. 그래 너 잘 안 됐어. 그래. 그래서 막 울어줄 수 있는데 진짜 좋은 소식은요 부럽거든. 뭐 배가 아프지 않더라도 사람 심리가 자꾸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세상의 기쁜 소식은 되게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쟤를 밟고 내가 서야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기쁜 소식은요 누구를 밟고 쓰는 게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놀라운 비밀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도 저와 함께 꼭 말씀드려야 될 거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열심히 안 살고 그건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잡초를 잘 뽑았는 잘 잘라냈는데 계속 자라 그거는요 뿌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잡초는 또 자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내 인생의 잡초의 뿌리 같은 부분들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저 문제 끝나면 더 큰 문제가 늘 또 기다려 늘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너 하나님 떠나 있지 않니 하나님 떠난 문제 요거 해결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물고기가 물 떠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무가 땅을 떠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너무 잘 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나름대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간절함 갖고 예언 끼고 오셨잖아요. 아니 뭐 로또 복권 당첨되고 뭐 떵떵 걸리고 뭐 갈급한 거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없지요. 때로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사건과 맞바꿔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 떠난 문제에 요거 이제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죄라는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성철 스님 이쑤시개 7년 사용하셨어요. 평생 누더기 옷 두 벌로 사셨어요. 11년을 앉아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무원 수행을 하셨어요. 십수년 동안. 그런데도 결국 나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내 죄는 불교의 상상의 산, 수미산, 에베레스트 산의 열곱절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산을 넘어갈 정도로 내 죄가 너무너무 높고 깊아. 그래서 나 죄 문제 해결 못했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마지막 열반송에 그 고백을 하고 가셨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우리는 그 발가락이 떼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 죄는요. 인간의 고행과 수행으로 무건 수행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우개가 따로 있어요. 그걸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불쾌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은혜 축복 얘기도 쎄도 쎘는데 꼭 이런 얘기 해야 되겠어? 교회에서 네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담벼락을 넘어가는 도둑을 보고 내가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칠 수 없어요.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이거 얘기해줘야죠. 여러분 인생을 들어온 도둑 목사라면 이거를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말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혼나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지만 분명히 의사는 고칠 수 있는 약을 소개해주는 것까지 의사의 역할이듯이 전 이거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데 이게 스스로 자기 머리채 잡고 에휴 내가 나와볼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머리채 잡고 나온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제3자가 딱 잡고 딱 건져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도 누가 심어줘야 돼요. 물 떠난 물고기도 누군가 물속에 넣어줘야지 스스로 물고기 알아서 슝 이런 거 없어. 하나님 떠난 문제는 누군가 만날 수 있도록 죄 문제는 누군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면 되고 사탄마귀보다 더 센 분이 와서 물리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정 목사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엄청 멋있는 직분이에요. 떠난 걸 만나게 해줘요. 죄를 씻겨줘요.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요거 말해줘야 돼요. 뭐 딴 거 헌신 봉사 뭐 다 좋아. 뭐 사이좋게 지내. 뭐 죄 짓지 마. 좋은 말 해. 술 담배 하지 마. 그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요거 산소 호흡기 끊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똑바로 살아. 너 지평선언 하고 왔니? 너 공부는 열심히 하니? 여러분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거 얘기하겠어요? 어떻게든 요거 빨리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해줘야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의 똑바로 살아 술 담배 하지 마. 그건 두 번째. 술 담배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시급한 게 있어요. 먼저 살려내야죠. 먼저 이거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 그거 집중 치료해줘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어요. 목사님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된 그냥 열매. 요건 이제 뿌리 같은 문제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떠난 문제 만나게 하셨고 죄 씻어주셨고 사탄 마귀 물리쳐버리셨어요. 그래서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아니 그런 방법이 어딨어요? 그냥 감방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죄 문제 해결되면 되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법체제, 우리 인간 사회 세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 떠난 이 죄와 저주 재앙 문제는 반드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이 죄인을 죽을 수 없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탄 마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세상에 가짜 왕으로 타는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행위, 열심히 선행, 뭐 고행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예수 이름, 그리스도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거로 봤으면은 누군들 안 죽어요? 아, 예수라는 청년이 그냥 좋은 일 하다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제가 일본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이! 하이! 하면서 되게 잘 들어줘. 일본 사람들은 일단 되게 에티켓이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거절 안 해. 다 들어줘. 자 이제 영접 초청하려고 그러면 아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믿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 이제 그분이 그냥 좋은 일 한 거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그거고 내가 그분을 믿을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뭐 12첩 반상이 차려줘도 내가 안 먹으면 나하고 건강은 상관없어요. 그 나물 성분 다 분석해도 안 먹으면 내 건강은 상관없어요. 제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셨어요. 암만 이렇게 떠들어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상관 있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함께 소리 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하시네요. 근데 이거 못 따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신기하시죠? 아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대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떨어진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쭉쭉 말씀드릴게요. 큰 이번에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켜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리고 부활을 부인해요. 야 그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게 아니야.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 도나서.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활한 것처럼 누가 하도 흠모하다가 환상 본 거야. 환상. 아니야.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팍 죽은 게 아니라 살짝 기절한 거야. 그래서 다시 기어 나오신 거야. 우리와 같은 무덤이 아니고요. 돌무덤. 6톤짜리 돌무덤을 기절하셨다가 창으로 허리에 이 물피를 다 쏟으셨는데 기절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런 썰을 만든다는 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걸 더 증명해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부활을 더 확증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세 가족. 그 3번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예, 그래서 절대 허구가 아니라는 거. 장래에서도 우리는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 어떤 건데? 뭐 계란 두 알 먹는 날이야? 뭐 하는 날이야? 이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죄무제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했다는 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왜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버린 거거든.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흑암 권세에 대한 완전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도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지리 공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제 억울해서라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에게 왕적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 경제 문제 또 내일 해결해야 될 사업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축복 주세요. 그래서 이거 예수 이름 사용하셔야 돼. 예수 이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알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노후 보장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사후까지 영원까지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올 거예요. 영어교회 왔는데 문제가 싹 없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관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 계속 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 문제를 정복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 분명한 그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 밑에 기도하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